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게시된 경찰 측이 고김주혁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고김주혁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김주혁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부검을 실시한 바 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국과수 측은 부검 결과를 통해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 등 머리의 손상으로 판단된다고 사망 원인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약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망 원인으로 거론됐던 심근경색 등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측은 약동물 검사에서 미량의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된 이외에 알코올이나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동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심장 검사에서도 심장 동맥 손상이나 혈관 이상, 염증 등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심장 전도계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